안녕하세요, 거북입니다. 네, 거북이 가족분들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꽤나 흥미진진한 부분들 다소 우리 시장을 조금 더 보다 넓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향성들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 주말은 다들 잘들 보내고 계시죠? 자, 그래서 또 이 소중한 주말 시간에도 우리 방송 참여하시면서 방송을 보실 때 얻어가시는 것 당연히 있으셔야 할 거고, 당연히 얻어가실 수 있게 또 객관적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자고요. 자, 우선 비트코인 시장은 기가 막히게 여기 빨간색 선상 자로잰 듯하게 이 구간을 돌파를 못했다. 솔직히 크게 의미가 있는 구간은 아니었어요. 그죠? 의미가 있는 구간은 아니다. 여기 의미가 있는 구간은 당연히 이 구간이고, 자, 그러면 월봉 마감이 어떻게 됐나 보자고요. 월봉 마감, 자, 우선 월봉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이 노란색 기울기 각도가 하방을 크게 그려주고 있다. 하방을 우리가 이렇게 보실 때 어때요? 이게 곧장 이 노란색 기울기 각도가 곧장 이렇게 고개를 들 수 있을까? 지금 이 추세가 방금 일봉으로 보셔도 일봉의 추세로도 우리 이번 하락세라든지 4천만원 갔을 때도 이거 깨고 내려오는 결국에 3,500만원 이런 구간이 당시에는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사람들이 바라봤겠지만, 이런 구간을 우리가 이 녹색선까지도 이런 주요 구간 포인트들 이탈된다면 충분히 열어뒀던 구간, 심지어 이 녹색선마저도 뚫고 내렸어요. 그죠? 단기적인 부분으로 봐도 이 노란색 기울기 너무 중요한데, 이 장기적인 뷰에서 아직까지 이 기울기 낙폭이 너무 높고 너무 가파르다. 그 말은 여기 보셨을 때 8월달 음봉 마감, 즉 8월달은 떨어진 날이 더 많았고 하락 마감을 했고, 7월달도 마찬가지. 결국에 우리가 이 비트코인 시장 반등을 논하려면 일봉상으로도 그 금액대를 말씀드린 구간, 월봉상으로도 체크하면 이 구간을 빠르게 딛고 올라가줘야 된다. 그리고 조정이 나와도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올라가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등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이런 패턴과 이런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근래에 이제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SEC 관련해서 그런 소식들이 나와도 그냥 단발적 이벤트, 정말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땐 우리 시장이 보다 펀더멘탈이 굳건해지는 건 맞지만 지금 시장을 놓고 봤을 땐 크게 의미가 없다, 오히려 개미 털기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이거 쉽게 그냥 설명드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리플 이런 구간이 된다 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때도 난리가 났습니다. 최종적으로 리플 승소가 난 것도 아닌데 많은 이들이 승소를 외쳤고, 그리고 불나방을 했고, 그리고 물렸고, 우리는 되려 리플 더 간다면 접의 숏 맨징을 노려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것도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대로 나왔다. 그리고 여길 보셨을 때 자리 잡고,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비트가 계속 반등이 나온다면 이전에 그 설명드린 4,060만원대를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 구간 지지되는 거 여부 들어가도 불장의 초입이라 했죠. 자, 근데 지지는커녕 지금 이 기울기 각도가 하방을 크게 그려주고 있고, 저번 달 음봉 캔들 마감이 지지가 아니라 이탈하면서 마감이 되었다. 마감 캔들봉 자체가, 자, 이것도 우리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솔직히 갔다. 그죠? 그래서 솔직히 우리는 지금 이번 하락도 크게 걱정도 될 것도 없었고 이미 바라보고 있었고, 지금 근데 이것을 크게 빠졌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 지금 올해 초부터 오른 게 있기 때문에 크게 빠진 게 아닌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무지 힘들어 하겠죠, 지금. 아주 무지 힘들어 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큰 뷰와 방향성은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뷰 자체는 정말 잘 들어맞는다라는 것은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다들 느끼고 바라보시는 부분일 텐데, 자, 어제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좋은 댓글들을 달아주시고 하는데, 어떤 댓글이 있었을까? 여기 보시면, 방송은 좋은데 왜 자꾸 구독자가 빠지지? 왜 빠질까요?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실 필요 없습니다. 유유. 더욱 좋아하셔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과 플러스 객관적인 뷰를 듣기 싫어한다는 것. 자, 사람들은 21년 불장 때 외쳤습니다. 떨어질 땐 떨어진다고 말해주세요. 근데도 떨어지고 나면 뭐라고 할까? 다시 반등 나올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21년 연말에 시즌 종료를 말씀드렸을 때도 그때 따끈따끈한 뷰가 최신판이겠죠. 최신판? 과거를 항상 말하죠. 시즌 종료가 아닌 라스트 댄스 뷰는 어떻게 된 걸까요? 라스트 댄스 뷰를 꺾을 수밖에 없는 그 테이퍼링 가속화가 나왔다. 시즌 종료다. 말씀을 드려도. 자, 그렇다면 22년 하락장, 주구장창 이렇게 하락을 외친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비트코인 시장, 그리고 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 5명도 안 된다고 봐요, 채널이. 그 중에 꾸준히 일관성 있게 하루에 2번 또는 3번씩 방송을 매일같이 휴방 없이 했던 건 우리 방송이 유일하죠. 결국에 그 뷰가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맞아 들어갔는데, 자, 사람들한테는 뭐다? 실제로 따져보면 그 뷰를 맞히고 안 맞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개인적인, 개인 투자자, 대중들은 무엇을 원한다? 듣고 싶은 말을 원하고 긍정적인 계속 간다 간다라는 뷰를 실제로 더욱 많은 이들이 원하더라. 근데 투자 시장에 있어서 돈 버는 자들은 누굴까? 대부분의 많은 이들이 아니라 그런 인간 지표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곳들이 아니라 객관적인 투자자. 얼마 없겠죠. 왜? 다들 객관적인 투자를 못하고 또 듣기 싫어하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뭐다? 극소수만 그 성과를 거머쥔다. 졸업을 한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그게 이제 우리 채널이고 우리 가족분들이. 그죠? 근데 여기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아직도 많다 이거예요. 구독자가. 더 빠져야 된다, 솔직히. 더 빠져야 된다. 흔히 취소하는 사람들은 보면 포기를 한 사람들이 우선 많겠고, 그리고 듣고 싶은 뷰를 찾아서 가는, 떠나가는 이들이 많겠죠. 근데 우리 방송은 늘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듣고 싶은 방송 해주는 곳 언제든지 가셔라. 언제든지. 왜? 진짜 졸업하실 분들만 보시라 이거예요. 그게 속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자, 우리가 구독자 이런 부분만 놓고 따졌을 때 대한민국 탑 정도는 못 찍었을까? 21년도 상반기 때 우리 채널이 대한민국에서 구독자 순위가 넘버 원, 투 왔다 갔다 했죠. 원, 투. 제일 많은 사람이 지금 40만 넘어가는 걸로 아는데 그분과 구독자가 1, 2만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언제부터 구독자 상승이 꺾이기 시작했다? 4, 5월 달에 비트코인 조정 크게 온다. 그게 석가빔이었고, 21년 연말에 계속 그때부터 주구장창 하락뷰를 말씀드리니까. 오르는 게 스탑되고, 이제 빠지더라. 근데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다. 구독자 빠지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나? 없겠죠. 그죠?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다. 그게 우선이. 진짜 투자 간절하게 하시면서, 진짜 투자의 그 성과, 값진 결과물을 얻으실 분들만 함께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은 끝까지 챙긴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과 아까 전에 그 댓글도 왜 보여드렸냐면
그것도 인간 지표예요. 인간 지표. 자, 그렇다면 우리 채널이 다시하여금 폭발적으로 구독자가 상승할 때 그때는 언제일까? 그땐 불장이고 그땐 되려 새로운 신규 구독자 분들께 앞으로 우리 채널로 들어올 분들께 오실 분들께는 몇 년 뒤에 그렇게 들어오실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 지금 보시는 분들은 빠져 어떻게 나올 때다. 그때 어떻게 생선가시로 우리 수천 수만 프로 그리고 10억 클럽 넘어서 20억 30억 40억 50억 누구는 100억 넘어서까지 그런 수익을 볼 때 우리는 빠져나올 때라는 거예요. 빠져나올 때. 네, 좋아요를 조금 받고 바로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화면에 보시는 건 우선 단기적인 부분 보기 전에 주봉입니다. 자, 주봉인데 우리 재미난 게 있어요. 재미난 게. 자, 이 패턴을 지금 살짝 간략하게 보시고 최근에 반등 나왔던 이 패턴 그리고 되돌림 나왔던 이 구간 많은 이들이 여기서 또 속았죠. 당장 그레이스케일 GBTC가 ETF 승인될 것처럼 외쳤다가 금세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제가 다시 주봉 갑니다. 무엇인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방금은 2시간짜리 봉이고 2시간짜리 봉을 우리가 어디서 확대했냐면 방금 이거 그냥 본거 이거 캔들 쪽에서 근데 똑같죠. 그죠? 오늘 그래서 재미난 걸 설명드린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 말이 뭘까? 자, 30K, 31K 갔을 때 그리고 현재는 보면 이 되돌림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죠? 자, 되돌림이 양봉 캔들이 아니라 음봉 캔들로 이렇게 나올 땐 어떤 패턴을 자주 그려줬을까? 되돌림이 나왔을 때 여기서도 보면 17.5 찍고 이제 양봉 되돌림을 주는 듯 하지만 어떻게? 음봉으로 다 그냥 되돌림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양봉 되돌림 하는 척 하다가 저점을 갱신해 버립니다. 그리고 반등 나올 때는 우리가 이거 반등장이라 했죠. 올해 초에도 반등 나올 때는 이게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순서 음봉 캔들이 이렇게 실릴 때는 이제 계속 저점을 갱신해 가고 양봉 캔들이 집어삼키는 되돌림 봉이 나오면 얘도 봐요. 집어삼키는 여기까지 되돌림이 나올 때 그때는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 반등이. 그죠? 근데 이를 가장 최근에 맞춰준 게 되돌려준 게 음봉 캔들이에요. 음봉 캔들. 음봉 캔들. 여기서 아 하고 떠오르는 게 있으셔야 됩니다. 아까 2시간 봉도 어때요? 되돌림이 그대로 나왔죠. 그죠? 주봉에서도 음봉으로 되돌림이 그대로 나왔다. 자, 그리고 양봉으로 또 되돌림 나오려 해도 음봉으로 또 이런 구간까지 이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구간까지 되돌림이. 되돌림 되돌림 미온적인 반등 후 되돌림 반등 후 되돌림 이런 식으로 미온적인 반등 후 되돌림 반등 후 되돌림 이런 식으로 신저점 신저점이 엄청 멀 것 같죠? 멀지 않아요. 주봉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 보면 멀지 않다. 자, 그래서 2시간 봉 단기적인 부분도 지금 아주 재미난 걸 설명을 드린 거고 단기적인 부분도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머무는 구간이 이것도 기가 막히죠. 어떤 게? 자, 우리가 어제 설명드렸을 때가 9월 1일자 저녁 5시 6시 이런 구간이죠. 그죠? 여기 지지되는 것 보고 우리가 패턴을 잡아도 되겠지만 여기 음봉 캔들 뜬다 숏 스위칭 들어가야 된다 했어. 그죠? 숏 스위칭 들어가고 이거 패턴 어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롱 바라보셔도 설명드렸죠. 이런 구간 롱을 바라보셔도 스탑로스를 걸어둬야 된다. 그리고 음봉 캔들 뜨면 숏 스위칭을 들어가야 된다. 그냥 스탑로스 끊는 게 아니라 숏 스위치 끊고 그리고 여기 반등 나오면 내가 가진 구간까지 나오면 빠져나오면 된다. 근데 반등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원사이드 다이렉트로 쫙 여기서 이제 익절
나갈 수 있는 구간이랬죠. 여기 자로 젠듯 요까지였어, 그죠? 자로 젠듯 여기까지 따갔다 설명드렸던 구간. 그리고 나서 이 설명드렸던 구간 기점으로 요까지, 요까지가 어딜까? 이거 치워버리면 중간값이에요, 그죠? 중간값까지 반등이 나왔다. 다시 원위치 얘 들어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부분을 캐치할 수 있을까? 우선 지금 보면 몸통 캔들을 끌어올렸지만 끌어올렸지만 지금 여전히 꼬리는 길어지는데 몸통들도 여기 그리고 올리는 척 하다가 몸통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끝단만 봐도 여기는 꼬리인데 몸통이 근접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에 있지만 다시 하여금 반등 주는 척하다 다시 꼽아내리면 우리가 이거 몸통 캔들로 음봉 마감이 된다, 얘네들처럼 음봉이 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 하단부 이 구간까지도 뚫고 더 깊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25점 얼마? 여기가 358.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이런 구간에서도 롱 타점 잡으실 분들도 좋지만 이것도 몸통으로, 여기도 그랬죠. 여기도 몸통으로 마감되니까 크게 빠진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한번 뚫었고 여기는 안 뚫었어, 그죠? 여기마저도 뚫는다. 그렇다면 이제 하락 추세가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다. 네, 제이님께서도 멤버십 분양 등급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명드린 구간대로 이런 구간대 타점들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단기 매매를, 특히나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그렇게 이어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좀 추세를 안정적이게 잡고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는 아직 지지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돌파는 나와도, 그죠? 오히려 계속 저항으로만 작용됐고 이 구간까지 돌파라고 지지를 이렇게 뚫리는 게 아니라 지지해주고 가는 거 확인하고 타점을 잡으실 분들도 추세를 확인하고 잡는 방법 아시겠죠? 이거 설명을 계속 지금 일주일 이상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오신 분들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 채널 많은 중고수 분들께서 이렇게 들어와 계시죠, 그죠? 지금 이런 시장세 속에서, 이런 시장세 속에서 103%, 그리고 3회차 대회 지금 수상자 분들께서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3회 수상자, 그리고 여기 중고수 분들 빼곡히 계신 곳에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는 방법, 우리 지금 채팅창에 파란색 탭이 있을 겁니다. 노란색 글씨로 형광펜, 커브기 비트코인, 암호화폐 넘버원 유일한 글씨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슈퍼개미방, 슈퍼개미방이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다 슈퍼개미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나도 준비를 해서 좀 들어오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갈까 하시는 분들께서도 커브기 채널 들어오시면 옆으로 넘겨보셨을 때 커뮤니티 있죠, 커뮤니티. 글씨를 클릭하신 뒤에 여기 안녕하세요 코북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기 글씨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링크 있으니까 총 상금 6,700만원 규모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멤버십 오신 분들, 아까도 분양된 거 보신 분들, 졸업 예전 코인이 따끈따끈한 거, 사고칠 코인, 코북이도 쓸어먹을 코인, 중고수 분들께서도 쓸어먹을 코인 안내가 나갔으니까 그 부분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회원 전용 동영상 글씨를 클릭하시면 여기 이 영상들만 정주행하셔도 코북의 관심 코인, 투자 기법 노하우 모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 그래요, 다들 고생들 많으셨고, 그리고 우리 코북의 가족분들, 스패너분들 다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